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티몰트는 잘 모르겠는데 스타벅스에서는 티 시킬 때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 섞어달라고 해도 해주고요. 아이스 큐브, 얼음 좀 넣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해줘요. 티 주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잠을 잘 못 잤는데 어제랑 엊그제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요. 어제랑 엊그제는 아침에 막 그 두들겨 맞은 그런 기분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기분은 없어요. 몸은 안 아프네요. 다행히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한 것 같아요. 괜찮아? You feel sick somewhere? Yeah. 배? Tummy? 표정이 안 좋은데 왜 미주니? Tired? Little bit? 열 나네. 열 많이 나네. 뜨끈하네. 나이키? 나이키? 38.4. 안 먹자. 왜 이렇게 또 열이 날까요? 일단은 검색 좀 해보자. I'm feeling cold, mommy. 추워? Because I'm coughing. 나도 봐. 이제 오늘도 학교 못 가겠다. 열이 너무 많이 나네. 학교 가고 싶어? 아니. I will watch my mommy yogurt. 왜 열이 오는 걸까? 아직 확실하게 낫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맥스 학교에 어플로 또 연락해야 돼요. 근데요, 학교를 일단 맥스 시켜보고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난다. 39도예요. 밥이랑 좀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좋아하는 김밥으로 싸봅니다. 걱정입니다. 한번 아플 때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니까 걱정돼 진짜. 저는 목 좀 따갑고 기침 나긴 하는데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진짜 저 지난 이틀 동안 몸살 때문에 진짜 지옥 옥황상제님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상태는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티디
굿. 아, 여러분, 저는 목소리 빼고는 다 괜찮고요. 몸살 없고. 근데 우리 맥주가 열이 너무 많이 나요. 39도야. 오늘 날씨가 10도입니다. 나가서 좀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 알겠어. 민준아, 엄마 봐봐. 그냥 귀여워서 불러봤어. 그만. 부끄러워. 뭐 하는 거야? Calculator. 보여줘. 엄마 퀴즈 낸다. 24 times 24. 응, 해봐. It's 576. 그래? Yeah. 오, 오빠 Gangnam Style. 알겠어, 나와봐. I thought you were crying. 엄마 우는 줄 알았잖아. 그럼 니 그렇게 구석에서 누워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어디 숨을까? 찾았다. 꽃게. 꽃게. 꽃게가 뭐지? Crabby Queen. 자, 노래 다시 엄마 가르쳐줄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I'll just do whatever I want. 그래. 어디 숨을까? 어디 숨을까? 어디 숨을까? Tiger? What's that in Korean? 맥스 알잖아. You know it. 호랑이. 그렇지. 기린. 기린. What's this name? 뱀. 뱀. 찾았어. 뱀. I need it all by myself. 우와. 자, 따봉 드립니다. 따봉. 따봉. 따봉, 민지. 굿잡. 민준이 새벽에 쉬마여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어제 잠자기 전에 체온이 37도였거든요? 아, 열이 내리고 있는구나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해열제 먹이고 잤는데 39.8도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체온 재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잤다는 게 너무 바보 같아. 다행히 처지진 않았어요. 오한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말 막 대화를 하는데 더 막 업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열이 이렇게 난다고 병원 가도 해주는 게 없거든요. 고열이 5일 이상 지속되면 오라고 해요. 3일 이상 만약에 지속되면 패밀리 닥터를 가든 응급실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진짜 다행이. 안 쳐져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열은 그래도 더 올라가지 않고 조금 떨어지는 양상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맥스 태어나고 이렇게 고열이 처음이야. 이제 조금 당황스럽네요. 우와, 뭐야? 아침에 해 뜨려고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나 봐. 너무 이쁘다. 민준아, 이거 봐, 하늘 봐.
love it. I already don't. 우와 너무 예쁜데? 어머머머 아니 너무 예뻐서 우와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보네. 와. 또 병원 갑니다. 열이 너무 안 떨어져서 항생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아 your tongue out tongue out check your throat. He's checking your throat, Max. Okay, Max. Oh, and the question. Yeah. So, and is this the antibiotic is or? It? Yeah, it is. Okay, I start today. You can start from today. Oh, and should I quit the Advil Tylenol or? If there's fever, no fever, no problem. There's fever, you can add one of them.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그래도 병원에 9시 아침 9시에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9시 10분이거든요. 이렇게 진료 바로 받고 갑니다. 아 너무 좋아. 빨리 맥스 뭘 먹이고 약을 먹여야겠어요. 항생제 받았습니다. 근데 친구랑 톡하면서. 친구가 진단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 진단명을 안 물어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기존에 먹이던 약마저 먹이고 또 그거 같은 날 그냥 시간 좀만 텀 주고 항생제 주면 된다 그러고 열 나도 타이레놀 애드빌 교차 복용 계속 시켜도 된다 그러고 아 열 나도가 아니라 항생제 먹이면서도 타이레놀 애드빌 교차 복용 시켜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일단은 열을 내려야 되니까 열이 너무 고온으로 오래 있으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마음이 급하네요. 걱정스럽네요. 응급실은 가면은 진짜 대기가 너무 길고 사실은 응급실은 그 목숨이 위중한 환자 위주로 먼저 봐주기 때문에 일단 워크인으로 왔고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제 목소리 좀 간 거 말고는 완전 괜찮습니다. 다행이죠. 제가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도 맥스가 몸이 더 안 좋기 시작해가지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진짜 번갈아 가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가 아픈데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직장이나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온전히 케어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맥스 열이 내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 you still cold? No. 집에 가서 두부 어저께 두부 조림해서 밥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부를 좀 먹이고 그리고 약 먹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잘 마시긴 하는데. 탈수 방지로 그 게토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파워에이드 그거 지금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여기서도 열이 안 내리면 이제 응급실을 가야겠죠? 보니까 맥스 재작년에 복통으로 고생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초창기였는데 그때 진짜 2주를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신체적으로 아파가지고 애가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런데 병원을 그래서 그때 3번인가 4번인가 응급실도 2번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인을 못 찾고 매번 다른 약으로 시도를 했는데 안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애가 처음으로 많이 아프니까 힘들더라고요. 혼자니까 힘들었고 이번에는 더 이상 여기서 일이 커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아까 솔직히 아까 병원 가면서 울컥하더라고. 아휴 참 맥스가 아픈 거는 저랑 맥스 아빠가 같이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 속상한 거는
누가 케어를 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야. 근데 같이 꿉꿉 하더라고. 괜찮겠죠? 이제 항생제 받아왔으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 많이 떨어졌다. 여기 공이나 어, 반대쪽, 반대쪽. 엄청 많이 떨어졌어. 아이고,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안찌랑 그냥 김밥 넣고 위에다가 계란 부었어요. 하나씩 담궈서 하려면 손이 많이 가서 저 생활 신종 그 깔끔 대충. 어, 보여줄까? 예. Yeah. 이렇게 생겼어. 어때? 먹을 수 있겠어? 맛있겠다. 어? 타바스코나 아니면 이제 저는 이게 있거든요. 스리라차. 그래서 얘를 보면은 진짜 얼큰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먹겠습니다. 건더기 장난 아니죠? 안에 발리하고. 콩도 있고 감자, 당근 해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오, 맛있다. 아, 식었다. 진짜 맛있어요. 간식을 좀 먹이려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우유를 얼렸거든요. 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 먹을 기회가 없네요. 넣고 이런 걸 팔더라고요. 쿠팡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찌꺼기 같지만 팥빙수 완성. 어? 민준 아, 저... 민준이 자? 자고 있었어.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맥스 돌보느라고 제가 너무 졸리고 힘들어가지고 맥스 아빠한테 잠깐 봐달라고. 나 낮잠 잘 동안만 잠깐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맥스 아빠가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저 바로 2시간 잤어요. 아빠 집에서 주짓수도 하고 아빠 집에서 잠자고 이러는 날인데 저 주짓수 당연히 못 가고 밤에 또 제가 애를 봐야 되잖아요. 그 집은 이제 다들 뭐 아침에 출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맥스 아빠한테 문자 왔어요. 지금 그 채훈이랑 그다음에 곧 오겠다고 곧 출발한다고. 제가 병원에 아까 다녀왔잖아요. 근데 진단명? 애가 왜 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물어볼 정신도 없었고 약을 타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맥스 아빠랑 이제 맥스의 증상에 대해 막 얘기하던 중에 맥스 아빠는 이제 직장이 있고 직장 사람들이랑 막 얘기를 하니까 더 정보가 저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말이 이제 뭐 어떤 단어를 말하면서 이거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러면 이거는 이러이런 거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러면서 그냥 넘겼는데 또 친구가 들은 걸로 저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꼭 그 맥스 아빠가 말한 그게 맞는 것 같다. 거의 그 증상도 비슷하고 요즘에 그게 엄청 유행이라고 한다 라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단어를 모르겠어요. 핸드폰 문자에 있는데 그래서 그거일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증상이 비슷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요거예요. 불닭.
이게 면이 이렇게 오동통 납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먹을 때 훨씬 그 맛이 잘 살아. 식감이. 이제 잡니다. 이제 잡니다. 맥스가 저녁부터. 머니. 어? 안녕. 아, 안녕이라고 말했어? 우리 맥스 저녁부터 조금 내리기 열이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 37.34거든요. 34 왔다 갔다. I hope you're feeling get all better in the morning.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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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오케이, 아무튼 잘 자요. 오케이. 오케이, 바이. 알았어. 자, 여기.